자, 대한금속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일단은 역시 뭐 스테인리스와 관련되고 또 수익성에 기대가 되는 황금의 스틸을 한 분이 주셨고요. 한 분은 결국엔 원자재 가격 상승, 곡물 가격의 상승에 오히려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뚜기를 주셨습니다. 황금 ST와 오뚜기,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주셨는데 또 재밌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황금 ST. 네, 스테인레스 하면은 빼놓지 않을 기업이죠. 그쵸? 네, 이 회사는 또 스테인레스와 합금강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서서 이제 스테인레스의 강점들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중에 식품 쪽으로 들어가고 뭐 화학, 반도체, 자동차, 기계 플랜트 건설 대부분의 어떤 산업 쪽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스테인레스 쪽에 강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업황이 수출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는 쪽 계속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합금강 쪽에서 나오는 탄소강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종속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상장회사죠. UST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로 또 강관을 제조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강관주에 대한 기대감 높은 흐름들 쪽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는 좀 더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쪽이고요. 또 하나 인터컨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고속도로나 철도 콘크리트 관련된 교량을 시공하는 회사인데 네. 이제 이쪽은 좀 더 눈길이 가는 게 뭐 경부선 지하화 이후에 나오는 토목 쪽이라든가 또 가덕도 신공항이죠.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13% 늘어서 2,7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3% 늘어서 412억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철강이나 비철금속 쪽의 실적 흐름들 좋은 모습들을 반영을 했는데 네. 시총이 1,500억입니다. 아직 작년 실적만큼도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무구조도 상당히 우수한데 주당 순자산이 17,400원까지 나오는 회사가 좀 저평가가 상당히 돼 있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네. 이렇게 되면은 모멘텀만 가지게 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들, 포인트들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실적도 견조하고 뭐 주가 흐름도 주가도 굉장히 싼 편이고 그런데 또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또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좋다. 황금 ST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오뚜기를 주셨네요. 네, 뭐 오늘 그 뭐 내용 중에서 일단 원자재 관련 쪽으로 조금 이제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갖고 나왔고요. 일단 뭐 대부분 원자재 하면 이제 그 금속 관련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외에 곡물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오뚜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먹거리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 이제 그 유지 관련된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한번 주가가 한번 좀 출렁거렸다. 지금 좀 조금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라면이나 유지, 그다음에 양념 소스, 뭐 건조 식품, 뭐 냉동 식품, 뭐 HMR,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뭐 먹거리에 대한 그런 이제 네.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1분기 관련돼서 뭐 주요 제품들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아마 실적이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은 증가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지금 1분기에는 이제 주요 제품 가격들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고요. 특히 이제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소형 제품의 가격 인상이 아마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매출로는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 작년보다 한 8% 증가한 7,27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6% 증가한 584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국제 이제 원자재, 특히 이제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서 지금 뭐 계속 가격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그 가격을 그 최종 판매 가격으로 전가를 얼마만큼 시키느냐가 아마 향후에 주가 네.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뭐 먹거리와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관련돼서 원가가 상승하면 약간의 시차를 발생은 하겠지만 전부 최종적으로 이제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용 유지 관련돼서는 계속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이제 대형 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식용유의 1회 구매 횟수, 그러니까 구매 개수를 지금 제한하는 데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식용유에 대한 부분이 아마 조금 더 시장에 아마 좀 이슈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콩기름 같은 경우에 지금 900ml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에 4,916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동기 대비 한 34% 정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렇게 식용유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원자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계속 좀 꾸준하게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에 라면 공장을 이제 신설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동남아 지역에 라면 판매량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이후에 또 아니면 늦어도 3분기 네. 내에 아마 라면 가격도 아마 추가적으로 다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타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뚜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거리 가격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오뚜기를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오뚜기가 최근에 어쨌든 주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좀 예, 그렇습니다. 무겁지 않을까요, 오뚜기? 네, 뭐 일단 뭐 그 조금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장 자체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장세이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매수 가격은 44만 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목표 가격은 뭐 전고점을 잠깐 넘은 49만 원까지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은 42만 원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뚜기 가격 전략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황금 ST도 가격 전략 주시죠. 어제 그제 뭐 치고 좀 올라오네요. 네, 조정을 좀 받았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스테인리스 쪽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살짝 반영되고 있는데 네. 확인되면서는 한번 반발매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한 9,100원대, 지금 가격대 부근 정도면 크게 접근하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권 있는 한 12,000원대 정도까지 벌려놓으면서 왜냐하면 싸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손절가는 8,500원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금 ST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수가는 9,000원 초반대에서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12,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뚜기와 그리고 황금 ST를 대안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 대안금속까지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시장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질문을 드리지만 매일매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도 CPI가 생각보다 또 우리 기대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또 큰 하락이 있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김민수 대표님은? 네, 일단 지금 내용들은 약간 픽업 가능성도 있는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시장이 먼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날카롭게 투자 심리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바닥을 확인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국내 증시의 견인력, 뭐 지지력 이거는 또 오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뭐 비슷합니다. 일단 뭐 지금 물가가 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번에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연준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7월까지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6월달 FOMC까지는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뭐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뭐 지금 뭐 매수를 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 네. 보이고요. 뭐 매수를 하시려면 좀 더 시장을 보고 매수를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까지 두 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